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좋은 교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살인자라도 보호해 주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저녁에 요단강 동벽과 서쪽편에 여섯 군데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 도피성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운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가족들의 복수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해 줄수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 그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온전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복수의 손에서 그가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던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보호하는 그런 도피성을 여섯 군데나 만들게 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나치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뜻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인 사람조차도 긍율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살벌한 그때 그 분위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겠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복수를 하지 말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떠든지 보호해주라 그 영혼을 지켜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무서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어떻든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전형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히 대해주시고, 어찌든지 그들을 살려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도피성에 피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언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속죄주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고의든 또는 실수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지 아마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가족과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 거짓말 짱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멸망받을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어느 정도 죄인이면 그런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도 아무리 그가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고, 그런 뜻에서 교회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류와 창녀는 그때 당시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롭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세류와 장녀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헐뜯고 했는지 더럽다고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만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소설 93이라는 소설은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큰 배가 대포를 수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요동을 하는데 그 대포를 묶어 놓은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배 속에서 그큰 덩치의 대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병들이 그 육중한 대포를 풍랑 중에 어떻든지 고정시키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그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대상이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남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속에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라고 알려진 이들이 사막에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사막의 수도원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혼자서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 규칙을 보면 제1조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막 수도원에서 누가 있길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죠. 너도 죄인이오,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너 자신을 살피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희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 전에는 그때도 이미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던 그런 목사였지만 겉으로는 대단히 부드러운 성격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의 속은 대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게 옳은 것이었어요. 제가 뭔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주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제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고치게 하셨어요.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너무 많이 달랐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은 제 감정과 달랐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은 그를 위하시는지를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계속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울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과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공의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논쟁이에요. 예수님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았어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도 지났고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살았어도 베두인과 같이 아주 연약한 그런 그런 사막의 작은 어떤 종족에 불과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는 날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피성을 두고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도, 어떻든지 그들을 극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헌신했으며,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웠는지는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선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고, 우리가 헌신했고, 우리가 충성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가 바로 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목자교회는 진짜 도피성인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교회에 첫 출근을 해서 보니까 상패가 하나 제 책상에 있더라고요 성남시에서 준 표창패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 어떻든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돕고 또 도왔던 일들을 성남시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표창패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보면, 저기 가면 살수 있어. 저기 가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 저기 가면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그런 도피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인 거죠. 오늘부터 형제교회 파송성교사 나갑니다. 이제 신청을 하게 돼요. 그 역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자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 목회자와 그 교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그 교회에 1년이라도 교인으로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겨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죠. 우리가 큰 교회의 교인이니까 우리가 가서 자랑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도 은혜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더큰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은혜로 대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되 도피성인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거예요. 도피성, 그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고 살리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참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긍율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자체가 도피성이에요. 이 사회에서 교회는 그 자체가 도피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꼭 앞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도피성인 교회로 세워가면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면,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교회가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를 도피성인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저를 도피성으로 쓰십시오. 이 사회, 이 나라에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소서.